자, 오늘은 날씨 따뜻한 일요일 날 포천 산중 텃밭에 와서 상추 세 종류, 로메인, 아삭이, 그 다음에 꽃상추 열 포기 사다가 4월에 심을 수 있는 게 가장 빠른 게 상추네요. 3월 말, 4월 초에 오늘 심고 즐기다 가겠습니다. 역시 역시 바꿔야 되는구만. 사람이나 곡식이나 말이야. 그러니까 다 가꿔야지. 이렇게 예뻐지는 걸 그냥 우리 대충 이거 저 망 씌워놓고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 계속 이거. 어 좋소. 난 이거 냉이 지금 줄 거. 아 그 냉이야 그거 지금 해놔봐. 내가 지금 가지러 이게 다 냉이네. 야. 아주 이 가물어도 냉이 진짜를 꺼내고. 내가 저 가서 까만봉대를 가져올게. 어 좋아요. 쑥밭 쑥 여기 쑥. 야. 이거 밭에만 놓으면 그 밑반찬을 수익을 갈 거야. 애들이 되게 좋아 이거 향 좋다고. 맨날 냉이만 가져가면. 그러다가 그 등심 넣어가지고 등심 된장국 끓여줘. 저 수입 등심이지만. 저. 훌륭하지. 아들이 그래야 먹어요. 이놈들은 여기 좋다 여기 이거. 야. 그래서 내가 그 상추 심을 만큼 멀칭원이 다쳤으니까 이제 허리 아픈 그만해. 어우 이거 그 갈아 끼우니까 아주 비닐이 깨끗하고 아주 좋다야. 근데 뿌리는 별로 없어. 오늘 사온 상추, 꽃상추, 그 다음에 로메인, 아삭이 상추. 일단 심기 전에 물을 흠뻑 주어서 이 그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이 포장돼서 물을 흠뻑 줘야지 끄집어내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딱 끄집어내서 이렇게 로메인 상추 먼저, 아니 꽃상추가 먼저 이렇게 예쁘게 심고 있습니다. 근데 하도 가물어서 이걸 물을 푹 주고 자주 와서 줘야 되는데 주말에만 온 거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요. 오늘 상추 30포기 자 심고 물 푹 주고 다음 주 와서 얼마나 큰 일이 이제 기다릴 건데. 야 이게 이제 가물어서 잘 자랄지 안 자랄지는 두고 보겠습니다. 아 야 상추 예쁘다. 일단 큰 걸 사다 심어서 그런지 예쁘긴 하네. 아우 그만해 힘들어. 허리 아프다며 이렇게. 어 이렇게 해서 복 뜯어주면 잘 크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하도 힘이 들어서. 아유, 이게 실파가 대파가 되고 작년 겨울에는 뭐 고라니지한테 다 뺏겼는데 올해는 좀 먹어볼 건가.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멀칭은 이렇게 해서 그냥 이쪽으로 정하지 뭐.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멀칭해서 여기다 그냥 써. 갈지 말고 그럼 이번 한 번은. 그럼 내년에 할 때 어떻게 하든가 해서 이거 뭐 조금 작년에 썼다가 얼마 쓰지 않은 거라 아주 깨끗하네 밭도. 지금 멀칭해놓은 게 깨끗하긴 한데 이거 힘들어서 할 수가 있나. 아이씨 심을 때마다 와서 조금씩 하자고. 응. 그 보는 거는 조금 준 거지만 이게 갖다 주는 사람은 엄청 힘들다고. 아유 이게 저 꽃밭 만들고 저번 주에서 만들고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하도 가물어서 네 번 가자 줬는데 5mm도 안 들어갔다 구교수가 막 뭐라 합니다. 이거 아 그럼 어떻게 힘은 들고 팔은 아프고 백일홍 흰 민들레 그 다음에 이쪽에는 봉선화 페링꽃을 심었는데 아무튼 나는 너무 나고 꽃을 키우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이게 가물어 물을 줄라 하니 이거 흉내만 냈다고 야단 많이 맞고 갑니다. 아 참 어렵네요. 그려 멀칭 비닐 다 벗기고 지금 상추 심어놓고 하니까 뭔가 조금 좀 우리가 밭에서 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아니 너덜너덜한 거 없으니까 아직 속에다 심어놨다 나도 정말. 그래서 이게 저거 하나 봐. 이러면 좀 새밭 같은데 아까는 그 찢어진 비닐이 많으니까 저 상추하고 쪽파가 나니까 조금 이제 좀 봄다운 기운이 느껴지네. 아 그래도 그 이렇게 쉼터가 있어가지고 저번에는 그 저 뜨거운 데 앉아 있었는데 이게 그
쉼터하고 그 저 저쪽과 구분이니까 너무 좋네. 아, 꽃꽃이 잘 있네 이거 아주. 자, 아, 이제 마지막으로 상추 심은 거 확인 한번 하고 이쪽 두록에는 고라니와 전쟁 시작되는 이 두록에 쓸모가 없어서 꽃씨를 심었습니다. 경기장 알아두서 이쪽은 이제 그 대파 심은 마지막 줄 그 고라니망이 설치되는 이 줄로, 아이고 이거는 뭐 어쨌거나 풀이 커도 고라니들 그 저 그 먹잇감이 되는 두록이기 때문에 이 두록 따라 쭉, 아, 우리의 즐길거리 코스모스 심었고, 여기서까지는 수레국화 한 3m 수레국화 이렇게 심었고, 또 쭉 한 1m 50 정도는 우리 여름에 즐길 수 있는 백일홍 심었으니, 요 두록은 꽃길 꽃두록이니까 혹시 우리 없이 와가지고 뭐 심을 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거기서 지금 저기 그 창고 옆에서 엄청 그 새로운 창고를 지으려고 지금 뚝딱거리고 있는데, 아,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그 멀칭 비닐은 오늘 그저 상추 심었는데, 아, 요 멀칭 비닐 올 때마다 쭉 치면서 새로운 품목으로 심고 가고 요렇게 하기로 구교수랑 얘기했는데, 왜냐하면 아 비닐 심는 거 힘드니까 엄청 힘드네. 그래도 오늘 그저 아까 얘기한 대로 그저 상추 마무리 잘 짓고 저쪽에 그저 시금치 솎아줘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놓고 갑니다. 아, 새봄이 오는 텃밭 재미있고 힘들고, 오늘은 날이 뜨거우니까 고되다. 아, 재밌지만 고된 하루입니다.